오늘 하루 일과 다잘 마무리 하셨나요? 저도 가게 문 닫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지금 걷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차들이 많이 와서 이젠 가을인가 봐요. 매미 소리 나고, 귀뚜라미 소리 나고, 새벽에는 조금 추운 듯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에 이불을 이제 배에다 덮기 시작했어요. 또 낮에는 따끈따끈한 땡볕이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을 이제 벼가 익어가는 그런 시기인 듯 합니다. 저기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같이 계속 걷는 사람도 있고, 또 뛰는 분들도 계시고, 다양합니다. 여기는 그늘이라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시려고 그랬나? 아니면은 뭐 버리신 건가? 며칠 전엔 여기 풀이 많이 있어갖고, 걸을 때마다 그 무릎 쪽에 이렇게 풀이 긁혔는데, 지금은 이제 싹 이렇게 제거했네요. 옆에는, 말채나무입니다, 이게. 강아지도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.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, 그러니까 청주가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. 저기 물 쫄쫄쫄쫄쫄 흐르죠? 자, 물소리 잠깐 듣고 가겠어요. 물이 참 맑아요. 오늘도 멋진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.